아, 저는요. 제가 뭐 제 몸보신 하려고 먹는다기보다 저희 최양아 씨를 위해서 뭐 장어구이라든가 홍탕, 뭐 닭백숙, 예. 오리백숙, 부추 넣고요.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그 검수를 해야 됩니다. 검증해야죠. 제대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는 그냥 요리 얘기한 건지 네. 최양락 씨하고 전화 연결돼 있어요. 아, 깜짝 놀랐죠? 한석 씨는 꼭 너무 예리해. 네, 자 전화 연결할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최양락 씨! 여보세요? 아, 최양락 씨! 아, 예, 예, 아유, 반가워요. 팽현숙 씨가 보양식을 엄청 많이 해주신다는데요. 그, 팽현숙 씨가 그, 조리사 사장님이 네 개 있잖아요. 네네. 다양한 걸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. 네. 제가 잘 안 먹죠. 왜 안 드세요? 왜냐면. 일단 부담스럽고. 아니, 뭐가 부담스러워요? 맛있는 건데. 예, 저희를 알거든 그 인수하는지를 네. 예, 그래서 먹어놓고 왜 뭐 소리냐 이런 거 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먹습니다. 아, 네. 아니 그래도, 그래도 제가 즐겨 먹는 거는 그냥 황태국이라든가 신나물국 그 이런 거 뭐 무말랭이 이런 거나 그냥 먹고 살아요. 해장국이죠. 아니 혹시 팽현숙 씨가 보양식 해준 다음에 이렇게 샤워하러 가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? 하여튼 보양식 얘기만 나오면 저는 됐다. 당신이나 보양 잘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기분 좋은 날 같은 데서 활약 잘하고 그래라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. 아, 네. 그러면 보양식 말고요, 최양락 씨. 네. 본인이 그냥 이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좀 몸이 좀 좋다 이런 걸 느끼는 네.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? 술 먹을 때 안주나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의 보양식이에요. 아 이게 너무 방어벽을 너무 강하게 치시는 건 아닌가요? 제가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최양락 씨가 이제 더 뭐 열심히 하니까. 최양락 씨, 좀 네.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네. 얘기 좀 하시죠. 부탁해봤자 안 들어줘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항상 끝나고 오면은 뭐 얘기해볼게요. 오늘 저녁에 용봉탕 해놓는다는데요. 아, 됐다니까 나 오늘 야간철에는 나가야 되겠잖아. 너무 재밌다. 아, 진짜 좋은 거 많이 해주시나 봐요.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